마시고 서울 가시나들처럼 에레강스하게 차를 마셔볼까? 잠깐만. 혹시 티백으로 우린 차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 검출된 거 아시고 드시는 건가요? 초미세 플라스틱은 31억 개나 발견됐다는데! 뭐? 캐나다 맥길대학교 화학공학과의 나탈리 투펜지 교수팀이 다양한 티백을 95도씨의 뜨거운 물에 5분간 넣고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티백 하나에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 초미세 플라스틱이 31억 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색해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삼각형 티백이나 일반 티백 중에서도 플라스틱 재질이 섞인 제품들은 모두 미세 플라스틱과 초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는데요. 내가 알기론 생수병과 음식물 포장재에 쓰이는 안전한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히고 미세 플라스틱이 위세포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조나단처럼 티백을 뜯어서 찻잎만 빼서 먹으라는 겁니까? 와우. 미세 플라스틱의 우리 몸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녹차 등의 티백을 우려먹을 때 2분이면 충분한 영양분과 향을 누릴 수 있다며 2분 이상 티백을 우리지 말 것을 발표했습니다. 2분이 넘어가면 중금속 검출량이 늘어난대요. 뭐야, 나는 아까워서 일주일 동안 우려먹었는데. 오늘부터 2분만 우리세요. 스테인레스 거름망이나 친환경으로 만든 티백으로 다 우려버리겠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차를 드셨나요? 만날수록 좋은 정보는 일간투데이.